앞서 박혜민 캐스터도 또 주목해줬지만 제약바이오, 이제 K바이오가 다시 또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도 바이오니아 주목하고 계신데요.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바이오니아 오늘 이제 상한가 진입을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그만큼 큰 폭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진단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. 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꾸준한 실적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. 올해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499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181억 원가량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또 마찬가지로 흑자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만큼 이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.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차세대 분자 진단 장비 신제품 개발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. 연내를 이제 출시를 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. 자회사를 통해서 신약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뭔가 성장 동력이 좀 마련이 되고 있고 또 시도를 하고 있는 좀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요즘에 또한 다이어트 열풍이 좀 일고 있죠. 워낙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몸매 관리에 이제 신경 쓰게 되는데 특히나 동사 제품인 다이어트 유산균을 인해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 또한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주가에도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바이오니아가 최근 계속 연일 지금 상승 중인데 오늘 정말 정점을 찍네요. 뭐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까요? 어떻게 신규 매수도 할 수 있을지,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좀 매매 전략 좀 들어볼게요. 네, 아무래도 건강, 뭐 미용에 대해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니아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특히나 캐시카우로 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안정적으로 뭔가 매출 품목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는 보유자분들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일단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래도 소비자가 많이 찾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특히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서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22,000원 초반권에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좀 타이밍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늘 이렇게 급등 식으로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또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물대 1차적인 매물대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1차적인 단기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28,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. 만약에 28,000원을 도달하게 된다면은 전고점 부근이 3만 원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